자, 오늘 절망하는 자 예수께로 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84년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진정한 회계를 경험하고 회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마음속으로는 다시는 마음속의 죄도 짓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 그날 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의 내면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제가 겪었던 심적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정말 죄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아, 그 날이 지난 얼마 후에 저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끔찍하기까지 한제 내면의 죄를 보았습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거듭난 것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받으신 건지, 왜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 죄 짓고 싶,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자꾸 죄에 무너지는 건지, 목사인지라 누구에게 선뜻 상담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죄, 예수를 믿고도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은 다루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 죄의 종처럼 사는 혼란과 고통을 가지고 삽니다. 처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졌을 때는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옛날과 다른 삶을 살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며 살것 같았습니다. 감사만하며 살것 같았습니다. 옛날처럼 죄짓고 살 생각은 이제는 완전히 다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은혜의 시간은 순간에 지나가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죄의 유혹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가 다 버렸다고 생각했던 죄를 내가 다시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원망하면서, 세상에 한눈팔고 사는 정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그냥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다시 시험에 무너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정말 나는 천국에는 갈수 있는 걸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까? 그래서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전도할 마음도, 용기도 생기지 않는 이런 혼란에 빠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사도 바울도 혼란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도무지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도무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핵심은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에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9절에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와 악이 그대로 있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에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 속에 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나를 계속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죄가 나를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17절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20절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22절에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절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건 불신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비참하여 울부짖었습니다. 24절.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 성경 구절은 유명한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늘 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똑같은 이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토요일 어제 저녁에 또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인 죄를 또 짓고,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 짓고 살다가,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 앉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거 너무 가정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만 이런 탄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죄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전도할 수, 한다는 걸 상상도 못 하고,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또죄 짓고 사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결코 유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또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그 절망감, 그 애통함, 그 무너진 마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 탄식을 보아야 됩니다. 이 고백이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깨닫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이런 탄식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죄로 인한 이런 절망감, 애통함, 탄식이 없단 말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죄는 고통이고, 탄식이고, 절망감이고, 그리고 정말 울부짖음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느낍니다. 이것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도들을 애통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 생활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십일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의 근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그런 근심을 느끼는 적 있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근심인 것입니다. 이 근심이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 아직도 우리가 죽은 영혼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2007년에 신년 부흥회 때입니다. 부흥회가 잘 마쳤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 집회가 끝나고, 통성기도가 끝나고, 그리고 제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때 중학교 다니던 저희 둘째 딸이 제 사무실에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회가 끝나고 부흥회가 잘 마쳤는데, 왜 그런 얼굴인지 궁금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다들 은혜를 받았는데, 다들 뜨겁게 찬송하는데, 다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찬송하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학교 여자아이가 그냥 펑펑 우는 겁니다. 제가 저희 딸, 우는 딸을 끌어 안아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저희 딸을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목사 딸은 은혜 못 받았다고 펑펑 우는데 아버지 목사는 기쁘다. 이해 되십니까? 저는 저희 딸이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은혜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펑펑 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그렇게 우는 걸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생 때 내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다고 나는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았다고 그렇게 울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그 안타까움을 토로해 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훨씬 더 나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이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잘안 되고, 찬송이 뜨겁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흘려지는 이런 성도들이 다인 건 아니잖아요. 무덤덤한 사람도 많잖아요.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뜨겁게 찬송도 못 하고, 그리고 예배 때 무슨 은혜를 받는 것 같지 않은데도 무덤덤한 사람이 많잖아요. 어느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제가 올바른 영적인 상태인지 너무나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나는 17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차갑고 위험한 상태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목사님은 성버나드의 글에 나오는 한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글은 그 청년처럼 자신의 마음이 굳어 있다고 고민하던 어떤 사람에게 성버나드가 써 보낸 것입니다. 내 네, 형제여. 자기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마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냉랭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완고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을까? 왜 나는 이렇게 뜨겁게 기도가 안 될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진짜 마음이 굳어진 사람, 정말 냉랭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못 받는 사람은 그런 마음 자체가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더 뜨거운 믿음을 갖고를 싶은데 왜 나는 그런 은혜를 못 받을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갈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담을 해오는 성경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 상담을 해옵니다. 히브리스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를 분명히 믿었고, 성령 체험도 했고, 은혜도 받았는데 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상담에 오는 분들도 메일로 상담해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회개할 마음도 없는 사람, 죄를 짓고도 두려운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메일을 읽어보니까,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당신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걸 보니, 당신은 아직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또 죄를 짓고 살았느냐가 아니고, 애통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상을 따라 살았고, 육신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았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애통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탄식합니까? 사도바울처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런 그런 마음의 탄식이 있습니까? 이거에 없으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면 교회 진짜 엉망됩니다. 뭐 이런 분이 있으세요. 네. 참 센스가 있는 분이죠. 네.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그죠? 그 사람이 교회 오면 교회가 또더 문제가 많아질 거라고 걱정까지 해주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닐 수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 근데 이분은 진짜 자기 죄를 알고 있는 걸까요? 자기 죄를 알고 있다면, 그는 무슨 수가 있어도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면, 정말 이 죄에서 내가 살아날 길이 있다면, 복음을 듣고 반응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나는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그가 마음 심령이 완전히 죄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주인 노릇 하고 있는 마귀가 그에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는 평생 이렇게 죄 짓고 사는 거야. 너는 교회에 나갈 만한 자격이 없어. 너가 교회 가면 교회가 더 타락하게 돼. 그런 메시지에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눌려 지내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마귀에게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10대들이 때때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봅니다. 근데 그 무리에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빠져나오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못 하겠으면 부모님에게 의논하고, 선생님에게 의논하고, 경찰관에게 의논하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나오는 아이들이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속에 마귀가 낙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는 안돼 너는 꼼짝없이 여기 있어야 돼 너는 이 일만 아는 거야 너는 변화 가능성이 없어 마음이 완전히 죄에 무너져 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들 거의 90%가 나는 변화될 수가 없어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마귀가 주는 생각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관격해져 버린 거. 이렇게 그냥 평생 사는 거야. 예수 믿는 것도 다 이런 거지, 뭐. 죄 짓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난또 돌아가서 또죄 짓고.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죄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는 없어. 여러분 죄는 영혼의 암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그런 심정이 되면 정상적인 영혼입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암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감깁니다. 이런 정도의 반응도 안 나오는 사람이면 그 정말 죽은 사람이죠.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절벽을 향해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브레이크가 파일을 되어서 달려가는 차 중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처지가 그런 처지인데 아무 감각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나 감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25절 말씀에 사도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반전이 일어납니까? 아니 24절에는 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 이래던 사도 바울이 25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니 갑자기 감사와 찬송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하는 분들은 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경 박사라도, 여러분이 신학교를 다녔어도, 여러분의 성품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결심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못 이깁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도 여전히 죄에 무너집니다.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담에 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긴다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그러나 또한 우리는 죄에서 건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죄짓고 탄식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능히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육신이 죽은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육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신은 그냥 있습니다. 육신은 죄의 통로입니다. 육신을 통하여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로 마귀는 항상 육신을 통하여 사람을 조종했습니다. 절대로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성은 마귀가 평생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그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이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를 도무지 이길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죄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노라고 그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절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 말은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심으로,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으라는 것입니다. 속죄 받은 것만 만족하지 마시라는. 용서 받은 것이 놀랍지만 용서 받았다고 죄를 또안 짓게 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끔찍한 죄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가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만 달란트 탄감 받은 자가 100대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 해준 비율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속죄함을 받은 은혜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인정했습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 말은 뭘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싶고 무슨 뭐 유혹이 오면은 내가 그 유혹에 대해서 자꾸 막 육신이 끌리고 교만해지고 남보다도 자랑하고 싶고 그런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중요한 핵심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한번 성경 공부해 보았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한번 참고해 볼까 생각합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까 여기에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마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육신이 아무리 죄의 덩어리라도 우리 인생은 마음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전에는 싸우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완전히 죄에 끌려 살았기 때문에 언제 죄와 한번 제대로 싸워 보셨습니까? 언제 마귀와 한번 싸워 보셨습니까? 맨 지기만 했고 그냥 종살이하고 죄와 마귀의 노리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싸우게 된 겁니다. 싸우게. 죄와 싸우게 되고, 마귀와 싸우게 됐으니,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싸우게 된 거예요. 싸우게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대장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에게 질투가 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요 우리의 하루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땅판 것이 아까워서 거짓말로 헝금한 아나니아와 사비라를 책망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어째서 이런 생각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째서 이런 일을 내 마음속에 두냐? 우리의 삶은요 계속되는 마음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제는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죄 때문에 그렇게 극심한 내적인 고통을 겪을 때, 정말 몸부림치면서 강대상 뒤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저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응답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판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어지간하면 죽으라고는 안 하잖아요. 아니 재판을 할 때도 사형 이건 진짜 최악이잖아요. 가능성이 1%도 없을 때 그때나 사형이잖아요. 어지간하면 무기징역이죠.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그렇게 나빠 보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기성이에게는 1% 선한 것도 없구나. 건질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너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죄로 인하여 싸우지 않았다면,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인가? 내가 이렇게 가증한가? 내 속에는 이렇게 죄가 강한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불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면, 죽으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미 죽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냐만. 근데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비로소 죄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육신이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를 죄로 사로잡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한 갈등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갈등만 느끼다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만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이김을 주소서, 승리를 주소서, 주 예수 그들을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해주소서,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